이번 시간은 자 34페이지 기초우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는 뭐두 문제가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정확히 두 문제. 자 기초라는 것은 상부의 하중을 땅속으로 전달하는 지반으로 전달하는 땅속 구조 부분을 우리가 기초라고 정의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기초는 일반적으로 동결선보다 이하에 설치하는 게 좋죠. 그래야지 부동침의 우려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동결선은 뭐 지방마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뭐 남부는 60, 중부는 90, 북부는 1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방 지역마다 동결선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은 중요하니까 자 이거는 뭐 계속 내도 되는 파트죠. 그래서 가장 자주 빈번히 나오고 있는 거죠. 기초의 분류적인 측면. 그러면 기초의 분류에서는 자 먼저 기초판 형식에서 분류하는 경우가 있고요. 지정 형식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죠. 그래서 기초판 형식에서 먼저 분류를 하면 기초판 형식에서 분류했을 때, 자, 첫째, 독립 기초가 있죠. 뭐,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 있는 것이 독립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자, 복합 기초. 자, 복합 기초는 두개 이상의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받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소 기초, 줄기초라고 합니다. 연소 기초, 줄기초. 그래서 벽돌은 일련의 기둥을 띠 모양으로 받치는 기초죠. 그리고 온통 기초, 전면 기초 개념이죠. 온통 기초. 건물 바닥 전체를 우리가 두꺼운 바닥판으로 설계하는 우리가 전면 기초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온통 기초 또는 전면 기초. 이렇게 매트 기초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기초에 대해서 정확히 비교 학습을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보통, 기둥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 있는 복합 기초의 개념. 아, 자. 독립 기초의 개념하고 복합 기초 하나씩 정확히 해 두시면 되네. 그럼 이거는 기둥 한 개에 기초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기초판 한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독립 기초 개념이 되죠. 근데 복합 기초는 두개 이상 기둥을, 두개 이상의, 자, 이제 기둥을 하나의 기초판이, 기초판 한 개가 담당하는 거죠. 이것이 복합 기초고, 연소 기초는 벽돌은 1년의 기둥입니다. 벽돌은 1년의 기둥을 띠 모양으로 받치는 것이 바로 연소 기초, 줄기초의 개념이 됩니다. 1년에 우리가 띠 모양으로 받치는 거죠. 그리고 온통 기초는 건물 바닥 전체를 건물 바닥 전체를 기초에 두꺼운 기초란 거죠. 두꺼운 기초로 설치해 주는 것이 온통 기초, 전면 기초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립 기초는 기둥 하나에 기초판이 하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독립 기초는 보통 진해력이 큰 지반에 우리가 쓸수 있는 거예요. 진해력이 작으면 침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은 연약 지반에는 부적합해요. 얘는 연약 지반에 부적합하게 됩니다. 적합하지 않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자 얘는 그래서 이제 기초판 면적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침하를 방지해서 이 지중포를 설계를 해줍니다. 지중포. 을 기초보라고도 합니다. 지중보를 설치해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주네. 주각. 주각이라는 것은 기둥과 기초가 맞닿는 부분이죠. 기둥의 응력을
기초로 전달해 주는 부분을 우리가 주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각을 고정 상태로 해가지고 고정 상태로 해서 부동 침하 방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복합 기초는 기둥의 배치 문제로 발생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면 이런 경우, 자 기둥이 근접해 있어요. 자 근접해 있는 경우, 자 너무 가깝게 있다 보니까 각각의 독립 기초를 만들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현재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너무 근접해 가깝게 있다 보니까 별도로 독립 기초를 만들기가 힘들더라. 그러니까 하나의 기초판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게 하나의 이것이 복합 기초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자, 인접대지 경계선에 가깝게 기둥이 배치가 된 거예요. 기둥이 배치가 돼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독립 기초를 만들 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접대지 경계선이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기둥이 가깝게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둥이 배치되다 보니까 독립 기초를 만들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무 땅에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것을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초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다리꼴 모양으로 기초를 만들어서 하중을 이 두 개에서 내려 사대가 무게 중심을 통해서 하중을 전달하게 되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합 기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다리꼴 모양의 기초가 나왔을 때는 복합 기초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 기초, 줄 기초. 벽돌은 일련의 기둥을 받치는 것이 연속 기초, 줄 기초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에 사용한 조적조 건축물. 그래서 이거는 조적조의 기초입니다. 조적조의 기초. 그럼 벽돌 구조나 블록 구조와 같은 기초에 연속 기초, 줄 기초를 써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공동주택 중에는 저층 공동주택들에 많이 썼어요. 저층이나 중층 정도. 그래서 저층 공동주택의 기초가 이걸로 많이 썼었습니다. 옛날 지하층 없는 시절에 아파트 주공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이 기초를 썼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기초는 자 이것이 도심지 연약 지반에 쓰는 기초입니다. 얘는 도심지 연약 지반, 연약 지반의 기초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도심지는 건물을 우리가 밀도가 높게 지을 수밖에 없죠. 그럼 고층화 지어야 됩니다. 비싼 땅에. 그런데 지반이 연약하다 보니까 기초판 면적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때 이 온통 기초로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온통 기초는 자 일반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이겁니다. 이제 고층 우리가 아파트, 이제 고층 공동주택의 기초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이 이제 진해력에 비해서 하중이 매우 크면 기초판 면적이 많아져야 되죠. 이럴 때 온통 기초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 온통 기초는 이 대칭형 건물에 유리합니다. 대칭형 건물에 적합을 합니다. 비대칭형 건물은 온통 기초가 도로 안 맞습니다. 자 배를 연상하시면 됩니까? 자 배가 부력에 의해서 물 위에 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겁니다. 배가 대칭형을 만들지 않으면 침하되겠죠. 그리고 물에 전복됩니다. 그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37페이지 보면 기초설계시 고려사항 해놨어요.
자, 뭐, 주의할 점은 자, 이겁니다. 거기 5번에 다른 형태, 제 동일 건축물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이종 형식, 형태가 다른 기초 쓰지 말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할 것은 동일 건물은요, 항상 기본이 되셔야 되네. 동일 건물에서는요, 이종 형식, 종류가 다른 형식의 기초는 하면 안 돼요. 자, 이종 형식 기초를 하게 되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종류가 다른 이질 지정을 해서도 안 돼요. 이질 지정을 해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말뚝 혼용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뚝을, 다른 말뚝을 한 건물에 혼용했으면 부동치마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시면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가 나옵니다. 지정 형식. 자, 이제 기초를 이제 지정 형식에 따라서 분류했을 때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지정 형식. 지정이란 것은 기초판 밑면 하부에 설치해서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하죠. 지정 형식에 따라 분류했을 때, 첫 번째, 직접 기초가 있고, 그 다음에 말뚝 기초가 있습니다. 말뚝 기초. 그리고 세 번째, 자, 피어 기초, 우물통식 기초라고 하죠. 우물통식 기초. 교량의 교각의 기초, 우물통식 기초. 우물통식 기초라고 하죠. 그리고 자망 기초, 영어로 케이슨 기초라고 합니다. 자망 기초, 케이슨 기초. 자, 그러면 직접 기초. 직접 기초는 이것을 직접 기초라고 하죠. 직접 굳은 지반에 기초를 설치하게 되죠. 직접 기초는. 그래서, 직접, 네, 굳은 경관 지반에 굳은 지반에 기초를 설치하는 것을 직접 기초로 봅니다. 그런데 자 이제 어떤 것도 직접 경미한 지정을 하고 경미한 지정 위에다가 지정을 통해서 지정을 하고 나서 그 위에다가 기초를 설치한 거죠. 이것을 직접 기초 이렇게 칭합니다. 자. 경미한 지정은 보통 지정을 의미합니다. 쉽게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나 잡석 지정이 경미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경미한 지정은 잡석 지정이나 밑창 콘크리트 지정이 경미한 지정이에요. 그 말뚝 지정은 말뚝 지정을 해야 돼요. 말뚝을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뚝 지정. 우리가 힘의 전달상 뭐 지지 말뚝이나 우리가 마찰 말뚝을 써도 되고 아니면 제로를 써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지정을 했을 때 그걸 말뚝 기초 이렇게 하고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보통 그래서 얘들은 깊은 기초 쪽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38페이지 흙파기 기초파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공법을 조금 정확히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39페이지 흙파기 공법 또는 기초파기 공법이라고 하죠. 흙파기, 뭐 터파기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기초파기. 자, 이 공법적인 측면, 파기의 자, 공법적인 측면. 첫째, 아일랜더 공법이 있습니다. 아일랜더. 자, 아일랜더는요, 아일랜더 공법은 도심지 연약 지반에 한 번에 터파기가 어려울 때 부분적으로 나눠서 파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트렌치컷 공법. 그래서 이것은
한꺼번에 다못 판다는 게 도심지 연약 지방이라서 한 번에 터프하게 하면 주변에 영향을 많이 주니까 나눠서 파자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아일랜드는 어디부터 중앙부를 먼저 파는 거예요. 중앙부를 먼저 시작을 해서 중앙부 위쪽 설치하고 이제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버팀대 돼가지고 주변부를 파는 거죠. 중앙부에서 주변부로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그 반면에 트렌치는 원래 참호라고 표현합니다. 참호처럼 구덩이, 도랑처럼 팠습니다. 그래서 얘는 주변부를 먼저 하고 중앙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트렌치컷 공법이고, 그다음에 3번 오픈컷 공법은 이거는 도심지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오픈컷. 자, 오픈컷 공법은 흙의 휴식각인 안식각을 이용해서 터프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흙의 휴식각이라고도 하고 또는 안식각이라고 돼요. 안식각. 그래서 흙의 휴식각을 이용해서 파내려가는 게 오픈컷 공법에 속합니다. 근데 이제 오픈컷 공법은 우리가 주의하실 것이 얘는 저것은 아님. 이거는 대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야. 대지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땅을 파는 공법입니다. 그러면 대지 여유가 없으면 오픈컷 공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도심지에 부적합한 공법이 됩니다. 부적합한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다운 공법이 이제 공법적인 측면에서 21회 때 답이 됐던 거죠. 뭐 우리가 역구축 공법 또는 역타 공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탑다운 공법, 바로 역구축 공법은 잘 봐두셔야 돼요. 탑다운 공법 또는 역구축 공법 또는 역타 공법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 이 탑다운 공법은 이것도 도심지 연약 지반이 많이 하는 공법이죠. 근데 공사 기간을 단축할 때 많이 쓰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치할 때 지하 외벽을 지하 연속벽으로 슬러리 월 공법을 해서 지하 연속벽을 설치해 놓고 슬러리 월 공법으로 해 놓고 여기에다가 천공 뚫어서 기둥을 먼저 공사를 다해 놔요. 그리고 기둥 공사를 해 놓고 그리고 이제 뚫어서 이제 연결을 다 하는 거예요. 연결을 쭉 해가지고 슬래버 공사까지 해놓은 1층 슬래버까지 다 처리하는 거예요. 2층 슬래버를 갖다가 해놓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놓고 나서 지하 굴착하고 지하에 굴착하는 개념하고 그다음에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지상 축조를 동시에 하겠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공법이 탑다운 공법. 밑에는 굴착해 나가고 위에는 탑을 쌓아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탑다운 공법입니다. 그럼 이거는 공사 기간 단축에 아주 유리한 공법이 탑다운 공법이죠. 그리고 슬러리 월 공법은 안정액을 이용해서 파내려 가는 공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터프하기와 동시에 슬러리 월 공법은 슬러리 월 공법은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터프하기 한가 동시에 자 이거죠. 이제 이게 지하 연속벽입니다. 지하 연속벽으로서 만드는 공법으로서 얘가 바로 흙막이 역할도 하고 얘가 흙막이 역할도 하면서 지하 연속벽이 지하 구조체, 지하 외벽, 구조체 역할까지, 구조체 역할까지 동시에 하는 겁니다. 이 역할을 얘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땅을 팔때 안정액을 이용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흙막이를 별도로 하지 않고 땅을 굴착하면서 안정액을 투입해 가면서
흙의 붕괴를 방지하면서 만드는 공법이에요. 이것이 슬러리 월공법 개념이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특히 탑다운 공법하고 오픈컷 공법은 좀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흙막이 사용할 때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고 있죠. 자, 흙막이를 할때 일반적으로 이겁니다. 이제 히빙 현상이나 보일링 파이핑 현상이 생기면, 히빙 현상은 점토 지반에서 발생하는 현상이죠. 그러면 왜 이제 흙막이 바깥 턱이 하중에서 눌러지니까 그것이 바닥점에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상이 히빙 현상입니다. 그리고 보일링은 사질 지반에서 자, 이게 부력을 못 이겨서 모래하고 물이 함께 솟아오르는 현상이죠. 파이핑 현상은 널말뚝의 부실 시공으로 해서 널말뚝 틈새로 흙탕물이 분출되는 현상을 우리가 파이핑 현상이라고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히빙이나 볼링이나 파이핑 현상이 생기면 주변 대지나 우리가 도로면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그쪽에 침하가 이루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어서 히빙이나 볼링, 파이핑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흙막이를 주의해서 시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지반조사하고 관련해서 보시면, 지반의 성질적인 측면이 먼저 나오고 있죠. 지반의 성질. 그래서 지중응력분포와 관련돼서, 지반의 성질적인 측면에서 연약 지반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연약 지반. 그러면 연약 지반의 대표인 것이 사질 지반하고 점토 지반이 되겠죠. 그두 개의 지반을 우리가 정확히 좀 학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점토 지반인 연약 지반과 사질토 지반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비교 학습을 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실까? 그러면 자, 기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질토 지반하고 점토 지반을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십시오. 자, 그러면 사질 모래죠. 사질 모래 지반하고 그다음에 점토 지반. 그러면 먼저 지중 응력 분포적인 측면, 지중 응력 분포. 자, 지중 응력 분포, 지중 응력 분포적인 측면. 자, 보통 지중 응력이라는 것은 자, 건축물의 하중이 기초를 통해서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땅 속에서 저항하는 힘이 생기겠죠. 기초가 있을 때 상부에서 하중이 작용이 되면 밑에서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지중응력인데, 가상 흙에서는 지중응력이 컸지만 실제 지반에서는 지중응력 크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화살표 길이만큼 지중응력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질에서는 지중응력 크기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부가 길이가 지중응력 크기입니다. 중앙부가 최대가 되고 주변부가 최소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최소다. 그래서 외우실 때는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중대. 이렇게 외우세요. 사중대라고. 그러면 반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주변부는. 그러면 점토 지반의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점토 지반의 경우는. 자, 기초가 있을 때 상부하중에. 그러면 점토 지반은 지중응력 크기가 자, 주변부가 크게 나타내고 센터 중앙부가 적게 나타나는
유형을 가집니다. 점토 집안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가 최소가 되는 거예요. 중앙부가 최소가 되고 주변부가 최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최대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지중응력이 작용이 되면 이때 맞닿는 압력이, 지중응력하고 기존 맞닿는 압력이 생기겠죠? 압력. 또는 우리가 그걸 접지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접지압. 그러면 이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압력이나 접지압은. 그리고 건물의 치마 형태가, 건물의 치마 형태적인 치면, 치마 형태가 어떻게 생기느냐. 그러면 사질토에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건물을 축조를 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의 양단 부분에 치마량이 커져, 여기가. 이런 식으로 치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건물의 양단 치마가 겁니다. 건물의 양단 치마가 크게 생겨요. 치마가 크다. 그 반면에, 자, 이 점토 집안에 건물을 지었습니다. 점토 집안에 건물을 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중앙부가 치마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 부분에. 그래서 건물을 축조했을 때, 자, 이거는 건물의 중앙부 치마가 큰 거예요. 중앙부 치마가 크게 생깁니다. 중앙부 치마가 크게 생겨요. 그럼 방지학에서는 점토 집안은 중앙부 보강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질토는 주변부 보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액상화 유동화 현상이라고 했죠. 액상화. 액상화는 집안이 액체처럼 거동하는 현상을 액상화 유동화라고 하죠. 얘가 커요. 얘가 적고. 그러면 점토 집안의 경우는 이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마가 저 계속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포화 상태에서 흔들면 액상화 생기죠. 그런데 보통은 이제 사질토에서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내부 마찰각. 흙 입자 간의 마찰각을 내부 마찰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부 마찰각은 얘가 클 수밖에 없죠. 얘가 적습니다. 내부 마찰각은. 흙 입자 간의 마찰각으로서 본인이 모르면, 자, 본인 얼굴이 흙 입자라 생각하고 모래가 집에 없으니까 망소공으로 문대 모시고, 점토 진흙은 없으니까 밀가루로 해서 문대서, 야, 누가 마찰이 센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투수성, 물 빠짐성이죠. 투수성 또는 투수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럼 얘가 좋을 수밖에 없죠. 예, 이게 좋고 얘가 적겠죠. 그리고 이제 투수성에 의해서, 자, 물 빠짐성이 안밀 치마 속도가 이어지죠. 안밀. 안밀이란 것은 지하에 의해서 강극수 물이 빠져나가면서 흙이 압축되는 것을 안밀이라고 하죠. 그 치마 속도는 얘가 투성이 좋아야지 빠르겠죠. 빠르고 얘가 느리게 됩니다. 느리다. 그래서 보통 이 점토는 투수성이 나쁘면서 안밀 치마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장기 안밀 치마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자, 이 사질은 빠르게 되죠. 그래서 즉시 치마 형태가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건조 수축량하고, 자, 건조 수축, 건조했을 때 수축이 얼마 되네? 건조 수축량은 얘가 적고 얘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건조 수축량이 커지면 치마량이 커지는 거죠. 치마량. 미래 관계죠. 그래서 치마량은 같이 갑니다. 건조 수축량하고. 그래서 지금 점토가 많이 건조하면서 치마량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불교란 시력.
자, 원래 교란시료는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시료, 그죠? 안위불자입니다.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갖다 않는 시료를 우리가 불교란시료라 그죠? 그럼 불교란시료 제치는 이건 어렵죠. 이거는 안 되고 곤란하고 얘가 가능하게 됩니다. 불교란시료 제치는 점토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민비. 자, 예민비라는 것은 우리가 흙에 이김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로서 이걸로 나타낼 수 있죠. 예민비는 기억을 하실 것이 예민비는 분자가 불교란 시료의 강도예요. 강도고 분모가 교란 시료의 강도의 비를 나타낸 것이 예민비예요. 그러면 예민비가 크다는 것은 많이 약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질은 1에 가깝습니다. 1에 가깝고, 자, 점토가 4에서 10 정도 돼요. 그럼 흐트러지면 많이 약해지는 것이 바로 점토죠. 그래서 흐트러진 시료를 교란 시료고, 흐트러지지 않은 시료를 불교란 시료 이렇게 칭한다는 점을 우리가 구분해서 정확히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측면을 봐두시고요. 그리고 43페이지 뭐 지반조사하고 관련돼서 사전조사, 뭐 예비조사, 본조사, 뭐 추가조사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반조사 방법부터는 중요 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는 그 지반조사 방법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